Hi guys, welcome back to another reaction video. So in this video, I'm going to continue reacting to Born to B2B episode 8 because last time I stopped with episode 7. So I believe this one is titled B2B with flying chairs. So there's pool, swimming pool, and then the flying chairs itself. So yeah, anyway, let's start. Titles are on? Okay, titles are on. This reminds me of Running Man. They used to have this kind of game. Flying chair. Flying chair. Quality가 대박이야. 나 이렇게 스케일이 큰 줄 몰랐다니까. 진짜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그래. 와. 아니 사실은 저희가 본투 비투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 플라잉 체어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어, 이거 was his idea? 플라잉 체어야. 물 맞고 막 이런 거. 직접 보니까 좀 무서운데 이게? 은광이 형 무섭다고 하니까 그 체험관. 어쨌든 우리 지금 고전 예능 하는 거니까.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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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탁드릴게요. 그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하는 거죠? 텐션 올려가지고 그냥. 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엄청난 게스트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어? 누가 할까요? 궁금한데? Oh, guess we'll be revealed soon. 네. 체조해, 체조. 준비 해야죠.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데? Okay. Oh, okay. 근데 몸풀기인데 왜 앉으라고 그러세요? 저희 날려 보내려고 그러세요. They're definitely going to do that. Okay, okay. Let's go. 물총 수압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느끼어 보면 알지. 아니 전 안 궁금해요. 저 안 쳐봐. 전 안 궁금해요. 저 안 쳐봐. Oh no. Oh my god. Wait, let me see. Aish! Wait. Okay, telepathy, balance game. Each member will play the balance game. If you choose the same one as the game member, you'll pass. But if you choose the other one, you'll be shot with a water gun. If everyone chooses the same one as the game member will be shot. Remember, choose different answer than that we get shot. I don't understand. Oh, 잘하는데. 자, 여러분, 민혁의 밸런스 게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자, 문제. 둘 중 하나로 다른 삶을 산다면 지금의 이민혁으로 몬스타엑스 멤버 되기, 몬스타엑스 이민혁으로 B2B 멤버 되기. 어려운데? 아, 진짜 오 마이 갓. 오케이. 하나, 둘, so it's literally 50-50 chance you'll get chosen. 오, they still have a flow from the members. 미혜 씨 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제 자신이 제일 소중한 거니까. 예, 뭐 저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멜로디를 생각해서 그래도 B2B가 되고 싶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은광 씨 질문 드릴게요. Yeah, look yourself. 둘 중 하나를 꼭 겪어야 한다면. A. 10년 동안 매일 밤 아기 귀신 출몰. B. 10년 동안 매일 아침 바퀴벌레 100마리 출몰. Of course, maybe. 아, 이거는 쉽다. Why would you choose to see cockroaches every day?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선택해. 아, he was the only one late. 다 같이 써요, 다 같이. Oh, he's French. 이건 은강이 형이 그래도
그래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보였네 바보. 야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를 누가 몰라 형? 누가 몰라 이거를? 누가 보자 같은 거야? Pretty obvious. 은광이 형 어째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은광이 형은 왜 귀신을 만나는 게 바퀴벌레보다 낫다는 선택을 했을까요? 왜일까요? 이 세상 무엇보다 은광이 형은 벌레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귀신하고 같이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형이에요. 아 근데 귀신이면 어쨌든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 좀비였다. 에이, 형은 무조건 벌레가 제일 싫은데. 좀비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I don't think so, but okay. 상섭 씨 질문 갈게요. 둘만 해야 한다면 A 육성제 기강잡기 대 B K-pop 기강잡기. A 육성제 기강잡기 대 B K-pop 기강잡기. 기강잡기가 뭐예요? 기강잡기가 뭐예요? Discipline. 아, 뭐야? Did they forget about him? 영지. 야, 아니, 잠시만. 잠깐만 이거 솔직히 아니지? 아 거짓말을 하기가 있다고? 거짓말이잖아. 거짓말하겠다고? 아니 육성제가 내가 기강 잡는다고 잡히래요? 아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된다면 이제. 그래 그래서 K-pop 기강을 잡겠다고. 그러면 이거 인증샷 안 돼. K-pop 기강을 잡아주세요. 방송국 가면 잡아주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K-pop을 하는 아티스트들을 갈고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건 그거란 말이죠. BTOB가 K-pop 가수로 우뚝 성장하는 게 기강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현식 씨 질문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성 A 이면식 이름으로 우주비행장 설립 단 언제 갈 수 있을지는 미정. B 이면식 이름으로 뷰티 브랜드 출시 출시하자마자 매출 우와, 1위. 어려워. 자 바로 갈게요. Beauty brand of course. 4, 2, you get the money. 맞았잖아. 아니 제가 보고서 쓰셔야지. 이거 들자마자 그냥 써주면 어떡해요. 우주를 너무 사랑하고 뭐 매출과 관련이 없어요 사실. 맞아. 우주에 갈 수만 있다면 이거 드림. 네. 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저는 갈 겁니다. 알고 있었어. 맨날 우주 좋아한다고. Sorry. 그래서 저도 반대로 할까 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아 역시 would you like something dream? 예. 자 푸니엘 갑시다. 푸니엘. 푸니엘 씨 질문입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와. 과거의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A 비트코인 사라, B FL 주식 사라.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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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Damn, which is it? Ah, it was confused. Oh no, no, no. Oh, he would choose A. 나 맞잖아. 나 맞잖아. 아니 저기야. 아, wrong aim. 나도 맞잖아. 왜 자꾸 맞는 걸 이렇게 싸요? 이쯤 되면은 이거 일부러 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I get it. Pino was kind of hesitating. 맞잖아요. 했는데 맞잖아요. 애플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커서 그래요. 그 높이가 가치가 높아진 게? 어 그렇죠. 지금 이제 언제 올라가 언제 떨어졌는지 아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그 최고점에서 이제 빼는 거죠. 네 모두 성투하길 바랄게요. 제발 성투 좀 합시다. 다음은 성재 씨 질문입니다. 둘 중 한 멤버 집에서 3년간 살며 잠깐만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 3년간? A 푸니엘 집에서 청소하기. B, no no they definitely wouldn't choose 푸니엘. 바로 갈게요. 와. 거짓말 할 거야 말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나는 왜 맞는 거 같지 자꾸. 아니 이거는 푸니엘 형 집에서 청소해 주는 거고 청소를 매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푸니가 둘이 사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은강이 형은 둘이 사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싫어요 저는. 그리고 은강이 형 밥 차려줘야 돼. 은강이 형 얼마나 까다로운데 먹는 거에 있어서. 그래 알잖아. 뭐 하나야 먹으라 그러면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네. 너무 힘들 것 같아. 마늘 하나 안 먹어. 아, 벌써 다 줬어. 저 지금 오줌 싼 느낌이에요. 이거 저희
자리 바꿔서 한번 하면 안 돼요? 예. Okay. Is solar coming here? 안녕하세요. 비투비 4년 동안 안 들려요. 매니저 안 들려요.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Oh, I thought it was a comedian, but it was an ordinary man. 네, 게스트. Oh my god, I keep yawning. I'm so sorry. 아 완전 배신감이야. 아니 뭐 게스트 보니까 난 기대했는데 아 정말. They'll get to be taller later. Anyway. 네, 뒤끝없이. 오늘로 끝! 제가 봤을 때 은강이 형이 제일 심해요, 그거. 선! 비투비는 오늘 위험한 초대에 나와 진실하게 답해준 이기성 매니저에게 뒤끝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So wholesome. 우리도 선! 아니, 평소에 비투비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불만이 없어요? 이건? 이거 시작 없지가 않은 거잖아. 있나요? 어, 우리끼리 그냥 토크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제일 표출을 다 안 하고 어, 완만하게 해결을 하는 거야. I feel like it's 성관 somehow. Or 현지? 아, 예. 어. 오! He was flown quite far away. Dang, that's why I said it looks quite fun actually. 아, he liked it? Did he like it? Oh, I suppose it's not fair, okay. 근데 그게 그 퀘스천 아니었던 거 같아. 아니야, 그냥 이미 아까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요? 시작한 거야? 시작한 거야. 아? 이미 아까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요? 시작한 거야? 시작한 거야. 아! 전에 우리 매니저분도 선서가 해야 돼요. 악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멤버 왜 찔려요? 왜 찔려요? 아니 은강이 형 그렇게 얘기하면 형한테 좋을 게 없어. 아 정동 당당히. 아니 왜 찔리세요? 아니 아니. 기성 씨가 가장 보고 싶었던 멤버는 누구예요? 누구야 누구야? 크게 얘기해 줘야 돼요. 크게. 오케이. Okay. Why? What's wrong? What the hell? Yeah. 은광이 형한테. 아, 기성 씨, 은광이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네. 아, 잘못 Seriously? 지금 바로 날릴까요? 네, 지금 바로 날리시죠. Oh, wow. 성재. 아! Oh, he must be surprised with that. 아니, 제작진이 잘못 날리셔서 다시 제대로 저 날린 거래. 가장 보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가장 보고 싶었던 아무래도 그래도 성재가 비투비 막내니까 아 막내야 네, 막내라서 아, 네. 많이 걱정이 뭐 날라가서 좀 그렇지만 기분은 되게 좋아요. 다음 질문 한번 갈까요? 예, 아, 예 재밌다. 아 재밌네. 기성씨 메뉴 고를 때 가장 피곤한 멤버 누구죠? 기성씨 메뉴 고를 때 가장 피곤한 멤버 누구죠? 야 이거 나 진짜 확실하다. 야 나 확실하게 말해주잖아 이거. 크게 외쳐줘. 은광! 은광! 재밌네. 남들이 날라가 재밌네. 아니 왜 은광이 형이에요? 하루하루 뭘 먹을지 예측을 안 해. 아, 그 먹는 메뉴의 그 스펙트럼이 크다. 예를 들어 멤버들마다 이렇게 음식을 고르는 루틴이 있는데 루틴이 있는데 멤버들마다 이렇게 음식을 oh my god 루틴이 있는데 음식을 알 수가 없다 예상을 못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veryone. 장석. 유 묻지 않고 성재. 자수 really enjoying that. 그래도 바로 이유 없대. 이유 없이 그냥 줄 것 같아. I have a feeling though every one of them is like that. Especially if it's from someone close to them, they would like just borrow the money, lend the money to them. 장소. 어? 아. Oh my god. Oh, it's true. 약간 솔루션을 잘 줄 수 있는? 뭔가 네. 내가 고민 있으면 고민 있으면 네, 솔루션을 아 뭐가 근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 지나가듯이 말을 하면 눈치를 채시고 대답을 야 탄소마 자, 제 회사 일경과 가장 조율이 잘 되는 멤버는? 아 이거는 이건 너무 어려운데? 반대가 가장 적은 멤버? Who objects the least? 제가요? 오 마이 갓. 헬로이 착해가지고 형들 하는 거 다 그냥 한다 그러잖아. 맞아. 예스맨. 맞아요? 네, 예스맨. 아메리칸 마인드로. 반대로 가장 자기 주장이 강한 멤버. 그거는... Strongest opinion. 아, 직급 없습니다. 아니, 뭐? Again? No, 민혁. 아니. I don't know. 아, 이거. 서은지! 이거는 뭐, 예. 편하게 해. 편하게. 장소. 아, it's thrown again. 날라가야 돼. 이건 날라갈 만한 이유. 날라가야 돼요. 아 이게 되게 솔직한 대화가 오고 가네. 우리가 그동안 기성이한테 몰랐던 사실일 수도 있고. 맞아. 근데 기성이 형 그 지금 한 명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아기적으로 민혁 right? Yeah. 인터뷰가 진지하기 때문에. 아 진지하게. 자 바로 갈게요. 네? 개인 스케줄 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멤버는? 아 드디어 왔네요. 네. 이민혁. 예거? He's really confused though. Oh. Oh, I think he's the highest. 드디어 왔대. 아, 이거는 이유 안 들을 수 없겠다. 드디어 왔대요. Really though. 어, 약간 꼼꼼하게 많이 네. 손이 가는 네. 여기까지 됐다. 네. 네. 아니 그냥 네. 꼼꼼하게 더 다가가야 되는 직급 없다고 했는데. 아 납득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하니까 난 인정 못하지. 오. 그때까지 날라가 볼래? 아 마이 갓. 무조건 나물로 가. 저희가 그러면은 주성이 형. 꼼꼼히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번 답하는 거 같아. 이거는 민혁이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면서 아니 해명할 기회가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게 없거든요. 꼼꼼히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한 번 더 진지하게 They're really going once again? Oh my god. I'm pretty sure he's going to still choose Minhyuk. See? Oh, he's gone so high. I just Yeah. He's out of angle, out of frame. 들어온다면 추천하고 싶은 멤버는 솔직히 딱 있잖아요. 무조건 한 명이어야 돼. 무조건 한 명. 이걸 맨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섯 명. 한 달. 진짜 멍청한 브레이. 이거는 누구 고를지 모르겠다. 아.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요새 막 캠핑도 자주 가고 그런 형 한 명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임현식. 아! 오세립 장소? 오케이. 이유가 뭐예요? 무인도에 가면
자기만의 생각, 혼자 생각 많이 하고. 오. 그리고 또 뭐, 좋은, 뭐, 그런 좋은 배경. 있었어. 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명곡이 나오고. 네. 어.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Who would think of making songs in a deserted island? Okay. Okay, final question. 이야기가 있는 멤버가 있다면? 네. 나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멤버한테. If you say that, then definitely he's definitely going to choose you.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항상 비투비를 이끌어 주시고 팀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서응광. Yeah, not as high as a menu though. 나가느라 항상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시는 이민호. 그리고 항상 저희 매니지먼트를 잘 챙겨 주시고 이제 항상 많은 네, 사랑을 주시는 이창서. 챙겨. Immediately denied. 그리고 이제 B2B 이제 명곡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만들어주는 우리 임현식. Ah, so cute. I kind of want to try that out, that fight here out. I think it's fun. 지금 몇 년 동안 열심히 B2B를 위해서. They're all being thrown into the water. Oh wow. Oh, the last one, Sungjae, Sungjae. Okay, okay. Okay, so that way every one of them gets thrown into the water at least once. Six tadpoles, okay. Of the ninth episode, I'm definitely going to watch that next time because I think it's already quite a long video for this video, and yeah, it's definitely very fun though. The flying chair thing, it looks very fun. I kind of want to try it out now that I watched this episode, and yeah, I'm looking forward for the episode with Solar because I think yeah, I like seeing Solar in variety shows, and I think their dynamics will be very fun to watch. Okay, so yeah, I guess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episode reaction. So yeah, that was my reaction to Born to B2B episode 8, B2B with Flying Chair. And yeah,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 And as always, if you guys enjoyed this video, please give a like, comment, and subscribe to support me. And I'll see you guys in future videos. Bye!